2021 MBC 연기대상 우수연기상 단막극 메비우스 검은 태양 정문성님. 네, 축하드립니다. 배우 정문성 씨는 메비우스 검은 태양에서 언더커버 요원 장천우 역을 맡아서 날카로운 액션 연기는 물론 복잡한 감정 연기까지 소화해내면서 굵직한 여운을 남기는 연기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네, 우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굉장히 행복하고 이걸 보시는 분들도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뭘 엄청나게 잘해서 주시는 거라고 생각 안 하고 메비우스라는 아주 좋은 작품에 주는 상이라고 생각해요. 예, 감독님부터 뭐 작가님 뭐 모든 분들이 시작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그리고 배우들도 다 굉장히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했었고 누구보다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고 또 누군가의 그 간절함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이상의 좀 오버를 해서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그게 굉장히 좋은 작품으로 나타나진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했고요. 그게 또 이런 트로피로 또 상으로 또 와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건 제가 받은 게 아니고 메비우스가 받은 겁니다. 예. 그리고 저기 아까 들어올 때 안아준 우리 항상 제가 연기를 하면 꼭 보면서 뭐라고 이건 좀 이상하지 않냐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행히 메비우스를 보고는 칭찬만 해주더라고요. 예. 그만큼 좋은 작품입니다. 감독님 이 메비우스가 축하드려요. 예. 너무 고맙고 이런 짧지만 완성도 있는 작품들이 더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많이 칭찬받았으면 좋겠어요. 엄마랑 봄이랑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단막극 부문 남자 우수 연기상 정문성 씨였습니다.